아까 피하면 뭐야? Killing smile. Killing smile. 아! 왜 그래? Killing smile. 아! 1등 되겠다, 1등. 아이디어 점수. 왜 1등 되겠다. 귀엽다, 귀여워. 나! 킬링 스마일. 눈치 보고 있어. 눈치 보고 있어. 와! 와! 반응이 더 좋아요. 1위입니다. 1위네요, 이분. 자, 과연. 과연 그 결과는? I'm gonna bring the top 3. 탑 3만 다음 주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과연. Top 3? 오. 아, 예. 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Top 3. Eli is in the top 3. 오! Eli is in the top 3.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오, 이분 됐어, 이분 됐어. 아, 이분 됐어. 오! Top 3. I'm gonna taste all of yours. Oh, sure. Wow. I'm gonna taste all of yours. Oh, sure. Wow. And the best taste. That's first place. 뭐? 어? 오, 1등을 뽑아요? 야, 이제 드셔보신다는 거야? 아, 야, 철저하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예? 네? I think your texture is really good. 일단 맛있대요. 맛있대. The taste is really focused. 아, 무슨 미국 방송 보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분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I love the cheese. Yeah. I mix with the ham. I think your this made it more softer. And the taste is really good. 맛까지 너무 훌륭하다고. 정확하네.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야. Number one is... 자, 1등입니다. 이모! 이모! 축하합니다. 어른들이 신났어, 지금. 제1회 이준 램지 요리 경연대회. 야. 1위입니다, 1위. 1위예요. 야. Your dishes are all very incredibl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in our cooking class.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사실은 저희 편스토랑에서 최종 요리를 대결하는 모드가 있어요. 아빠 오랜만에 목소리 냈어요. 네,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어요, 아빠 목소리. 계속. 예. 네. 최종 요리를 대결하는 모드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 요리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와. 쉬고 계시면 됩니다. 최종 메뉴입니까? 최종 메뉴 이제 요리하려고요. 이제 최종 메뉴. 최종 요리. 재료. 쫄미안이네요. 이 요리의 핵심인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간장 OT. 네? 간장이요? 쫄면 하면 다 매콤한 소스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접근은 간장으로 해봤어요.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염장 쫄면. 진간장 OT. 굴소스. 예. 설탕 3T. 물 만나는 참기름 1T 완성된 소스를 끓여요 그거를? 같이 끓여줘야지 설탕이 이제 잘 녹으면서 끓여주고 색깔 좋다 맛있겠다 한 스푼 아예 그냥 놓고 비비네요 간장국수처럼 간장국수처럼 맛있겠다 이 상태로 먹어도 그렇죠? 이 상태로 먹어도 네 이번에는 뭐 있나 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요리의 가장 핵심. 핵심. 은달래입니다. 은달래? 아, 은달래. 향이 좋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래인데 더 향이 강한 달래가 강해요. 예. 간장이랑 잘 맞잖아요, 또 이게. 고춧가루, 고추, 설탕, 참기름. 은달래하고 깻잎을 넣어서 이렇게. 이야, 요거? 고기에다가 한 군데 섞어. 야, 이거는 달라지지. 이러면 달라지지. 아, 고기가 들어가요? 이러면은.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다.
하하 참. 야하. 얹어서 먹으면. 아,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맛있다. 아, 이거는. 잠시만요. 아하. 아. 야, 강력한 메뉴입니다. 아, 나 이거 맛있겠는데. 야,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괜찮다. 야하,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안에 또 우삼겹이 숨어 있어요, 또. 하하, 나 살래. 나 이거 먹을래. 음식 왔습니다. So that is Korean pasta. Wow. Called 쫄면. The visual, wow. That looks, that smells good too. Wow. 이분들이 쫄면 맛을 보는 거야? 네. 아, 이제. 근데 이분들이 쫄면서를 안 와, 쫄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달래가 신의 한 수인데. 간장 소스니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와우. 맵죠? 네. 와, 이런 맛이 처음이다. 너무 맵지도 않고. 약간 쫄깃쫄깃. 그런 맛이에요, 쫄깃쫄깃. 뭐 심심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봤더니 되게 풍부한 맛이에요. 아~ 네. 그 위에 토핑이 약간 다 필링 해줘가지고 신기하다. 쫄면이 파스타면하고 맞아요, 맞아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식감이. 아, 근데 진짜 다 잘 드신다. 얼마예요? 1인분.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편스토랑의 최종 요리인데 네. 네. 너무 맛있어. 이거 갖고 우승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선 좀 들어주세요. 야, 이준아, 됐다. 김계원, 김희준, 짱이야! 우리 김재원 씨의 메뉴 달래 쫄면부터 준비합니다. 와, 시식 전에 와 사진 찍네요. 예, 사진 찍어요. 그 분식집에 보면 매콤한 쫄면만 있지 간장으로 된 쫄면은 판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또 달래하고 깻잎하고 그 느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색다른 향과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냄새가 난다. 아, 이거 달래?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셰프분들이 냉정해요, 되게. 최준 셰프는 또 그릇을 앞으로 그냥 쓱 밀었습니다. 바로 평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놓으신 박준우 셰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식이라는 카테고리가 붙기에는 조금 아쉬울 정도로 네. 요리 같은 오! 진짜 많이 이거 완전 그 새콤달콤한 양념이 있지만은 그 위에 깻잎하고 달래의 향이 있고요. 소고기의 그 기름과 같이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풍성한 음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식 같지 않고 한정식 같으세요. 그리고 소스가 아주 기가 찹니다. 소고기 기름도 있고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봄 향을 음식에 아주 잘 입히신 것 같아요. 봄 향이 납니다. 야, 달래는 이거 다 먹어야 되겠다. 달래가 너무 맛있다. 다음, 정상훈 씨의 메뉴. 로즈마리 떡볶이 입장해 주세요. 오, 떡볶이? 오, 어? 대박. 떡볶이류야? 청양고추가 들어간 것 같아. 청양고추가 좀 알싸하고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물때가 매콤한 맛. 스파이시하게 싹. 대박이야. 이거. 가장 매력적인 거는 향긋하다는 거. 근데 로즈마리가 향이 좋잖아. 네. 로즈마리 냄새 나나 봐요. 여기 난다. 네. 여기 지금 와요. 로즈마리 향. 냄새 나는 거 같아, 진짜. 저 좋아하는 향이에요.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향 나는 떡볶이, 향이 좋은 떡볶이는 시중에 없는 거 같아서
로즈마리 좋은 향으로 이게 안아졌다가 나중에는 매운맛으로 다시 한번 먹게끔 하는 그런 좀 매력이 있습니다. 잠깐만, 침을 이렇게 괜찮아요? 침을 왜 그러지? 뭘 잘못? 아 매워요? 매워요. 아 매워요, 매워요. 아, 매워요. 떡볶이네, 예. 맵지 않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매우니까. 국물채로 드시는데요? 로즈마리 떡볶이를 국물채로 먹네요. 약간 매콤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청양고추 이외에 다른 고추가 또 들어가나요? 네, 케이엔페퍼가 살짝 들어가. 한 스푼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 국물이라면요 마지막에 볶음밥을 해먹어 진짜 맛있겠다. 볶음밥을 해먹어 진짜 맛있겠다. 백종석. 저는 아예 조금 더 강렬했으면 어떨까. 좀 더 정도를.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로즈마리 향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약간 의문이 좀 있었어요. 과연 이 매운 떡볶이랑 로즈마리 향이 굳이 잘 어울렸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정확한 양을 맞춰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이 음식에 로즈마리 향을 좀 둘러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 좋습니다. 지금 평가들이 너무나 좋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로즈마리 떡볶이 달래 쫄면! 자, 정성훈, 김재훈, 김재훈, 정성훈! 찐이 이겼습니다! 찐이에요!